자, 지원이 오늘 뒤에 오고요.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몇 시인지 묻고 답하기요. 시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 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time is it? Time Is it? is it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Is it? 하니까 뭐 하는 느낌 들어요? 묻는 느낌이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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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What? 누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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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지. Whose? What? What? 어떤? 그렇지. 어떤 색? 노란색. 어떤 색을 영어로 해보라고요? What color? What color? 자, 지금 what time 할때 what은 무슨 뜻일까요? What time인데요? 뭐 어떤? time의 뜻은 뭐 어떤 time의 아 뜻은 시간 그럼 what time 합쳐서 무엇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간이니가 영어스러운 표현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몇 시? 니 그러니까 오케이. 몇 시인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What time is it?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7시 정각이래요. It's 7 o'clock. 7 o clock. 7 한번 써볼까요? Okay.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소리 V는 V L은 N은 Seven은 뭔데? Seven은 발음도 불가능하네요. Okay, 이제 숫자 읽힐 때도 됐죠. 지월이 몇 학년? 초사요. 4학년이면 7 정도면. 효과의 소리. 효과의 소리. 7. 얘는 합쳐서 7. 그래서 7시 정각이에요. 라는 표현은 7 o'clock. 다 해야죠. 에? 7시 정각이다.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 7 o'clock. 오케이. 네, 계속해서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What time? What time is it? 하고 묻는 느낌 Is it? 자, 그럼 여기에는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자. it은 그것 이런 뜻도 있고 아무 뜻 없음 아무 뜻 없는데 아무 뜻 없을 때는 뭐 얘기할 때다? 날씨 날씨, 시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쓴다. 요일 이런 거.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케이. 자, 시간 물어볼 땐 what time인데요? what time is it인데요?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었더라. 전에 배웠는데.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What day 하고 끝이에요?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오늘이 맞습니까? 언제죠?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라 그러면 되겠어? It's 그리고 today, Tuesday. It's Windy.
Window day. Window day. It's window day. 아, 윈도우 데이도 있어? Wednesday. 아, Wednesday. 수요일이다. 수요일은 Wednesday. It's Wednesday. 아, 그거는 똑같은 거 같은데. 목요일이다. 아이고. It's Friday. Thursday. Thursday. 네? 네? Thursday. 목요일이다. It's Thursday. 금요일이다. It's Friday. 금요일이다. Friday. It's Friday. It's Friday. 계란 후라이 해 먹는 날이다. It's Friday. 맞나요? 오케이. 계란 후라이 맛없나? 오케이. 12시 정각이다. It's 뭐라고요? 20 o'clock. 20 o'clock. 아, 아니지. 20. 아니지. 2. 아, 7은 기억나고. 뭐 11 2 day. 아. 2 day. 아, 2 day. 아니지. It's 12시가 What is it? 11. 50? 50? So long. T-U. T-O-U. 그냥 T-U. 안 되겠다. 에이. 숫자 다시 공부하고 와라. 어려운 걸 어떡해요? 그래, 어려우면은 입이 기억하도록 해야죠.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1, 2, 3, 4, 5. 누가 5래? 5. 5. 5야? 이렇게 생겼어? 아니요. 이렇게 생겼는데 five. Five. Six. Six. Seven. Seven. Eight. Eight. Nine. 뭐? Nine. 똑바로 안 하네. Nine. 누가 nine 이렇게 얘기하나? Nine. Ten. Ten. Eleven. Eleven. Fifteen. 이게 뭐였어? 2. 2. 이거 뭘까? 2. 12? 12. 아, 12. 12. 12. 슬래브? 네? 옛다 7. 슬래브. 이게 뭐였어? 3. 3. 3. 13. 13. 13. 14. 15. 15. 16. 17. 18. 이게 뭔데? 19. 19. 12. 12. 베스킨 라빈스? 31. 20. 숫자 30번. 10가지밖에 못 쓰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20, 2D. 20 여기 있다. 12. 이거 뭐였어? 13. 12. 너 집에서 이렇게 숫자 쓰면서 소리 냈어? 선생님처럼? 11, 12. 너 유치원 때는 11, 12 이렇게 공부 안 했어? 유치원 때? 했어요. 9, 8, 11, 20 이러면서 공부 안 했어? 했어요. 그럼 똑같은 걸 영어할 때도 해야지 뭐. 어? 아닙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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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Three. 13. 14. 14. 15. 15. 21. 이거 아이돌 그룹 이름 아니야? 21. 자, 지금 속도가 지금 내 지금 보자마자 속 소리 대세 있는 속도에 두 배는 더 빨라져야 돼.
그건 네가 익히막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16, 17. 자, 선생님이 이 숫자도 더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게 빨리 나와야지 얘들도 빨리빨리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소리가. 17, 18, 19. 이제 달라진다. 12 한다. Today. 21. 자, 눈치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에 T 이러지 않냐? 네. 근데 이런 숫자는 끝에 T 20, 30, 20, 30, 20, 30, 30. T 소리로 끝나네. 네. 됐습니까? 네. 잘했고요. 저번에 왔다 이거. 공부하고. 근데 전번에 숫자 했을 때보다 훨씬 잘했어. 공부하고 해도 돼요? 네, 공부하고 해도 돼요. 연습 종이 줄까요? 네. 좀 많이 어려워. 이제 뭐 한 몇 번만 더 하면 잘 하겠다 지금. 굿자 다 했어요. 시험지는 여기 둘게요. 준비되면 가져가서 치세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익히막습 익혔어.